옆에서 보니까 닮게 닮았네. 그 뭐야? 김종국, 나, 그 다음에 힙합이야? 지금 국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을까? 마병 30개는 처음이다.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힙합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가평에 힐링하러 왔는데요.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한국 골프계 레전드 박세리 감독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세리입니다. 와, 드디어 이 여왕님과 함께. 요즘 감기 걸리셨다고 해가지고. 감기가 꽤 오래전에 걸렸는데 이렇게 안 날 수가 있나 싶고. 오늘 딱 메뉴 선정도 너무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잖아, 백승목을 왔는데 백승목 시켜놨네. 네. 아, 어떻게 여기서 딱. 아,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계곡 생각나가지고. 아, 진짜? 저는 고기를 담당하겠습니다. 다르네 확실히. 모자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백숙 여기 막 닭볶음탕도 팔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네, 백숙 두 마리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데 자주 오세요? 어렸을 때는 갔는데 안 간 지 나도 꽤 오래됐거든. 저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도 그러게? 처음 왔습니다. 아주 우리 TV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여기 딱 이렇게 있냐? 팀들끼리 서로 짠 거 아니에요? 마늘 양도 다르네. 나무를 뺄까요? 다 국물이 우러났을 거 아니야? 네, 그죠. 이거 압력솥으로 찌거든요. 예. 와, 다리 진짜 크다. 압력솥 해가지고. 다리 좀 봐. 와, 이거 독불이 아닙니까? 독불이? 칠면조 아니야? 칠면조? 와, 진짜 크다. 이거 드세요, 이거. 빨리 감기 나으셔야 돼요. 이런 거 치고 접시가 너무 작은데? 접시. 아, 되게 오래간만에 먹는데. 저 요즘 백숙 진짜 엄청 먹고 싶었는데. 맞아, 먹고 싶을 때가 있어. 맞아요. 삼계탕 뭐 이런 거. 맞아요. 주변에서 그래도 알아봤거든요. 주변에서 계곡 갈 만한 곳 없나. 여기 근데 시설도 괜찮고. 여기 또 맛있는 고기를 갖고 와서 다행이다. 맛있는 고기 갖고 왔을 때 오셔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고? 밥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영씨한테 만나고 있잖아요. 네. 구독자분들이 약간 헷갈릴 것 같아요. 아, 지금 저도 가평에 왔는데 밥 먹으러. 근데 마침 또 이렇게 박세리 감독님이랑 만나서 합석했어요. 나 요즘에 감기도 그렇고 우리 트리 약간 사진을 잘 찍거든. 오늘 여기 왔을 때가 좀 이상하다고 했거든. 근데 웬일 힐링하러 가자고 계곡 있자는 거야. 오늘은 계곡에서 뭘 하지? 네. 알았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서 많이 낯익은?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연찮게 만난 거 진짜 우연찮게. 고기도 거의 다 익어서 잘 먹겠습니다. 와, 다 입어. 야, 진짜 커. 삼계탕은 한 마리를 먹겠는데 얘는 그래. 한 마리는 못 먹겠다. 아, 진짜요? 그렇지. 와, 너무 맛있어. 밥을 여러 번 같이 먹어봤는데 확실히 잘 먹어. 잘 먹는데 어디로 들어가나 싶어,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저 고기를 제일 좋아하긴 해요. 고기? 저 면도 좋아해요, 면. 라면, 짬뽕. 짬뽕? 짬뽕 최대 몇 그릇 먹어? 그건 안 해봤는데요. 안 재봤다고? 네. 짜장면은? 짜장면은 최대 몇 개였지? 12개인가? 12그릇? 네. 와. 그럼 짬뽕도 기본으로 그렇게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럴 것 같아요. 네. 150만인가? 145만?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 얼마 안 되셨네. 재밌어요? 할만해요? 어려워. 근데 진짜 어려워요, 여기. 어려워.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것 같지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니 하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피디님하고 맞추는 게 어려워. 고기 드셔도 됩니다. 자기나 먹어, 많이 먹어. 네. 부족할 거 아니야. 먹고 있어요, 열심히. 요즘에 연애 관심 있는 남자는 없어? 아, 요즘은 아예 없어요. 관심 있으면 하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내가 뭐 관심 있어야 돼, 연애도. 보니까. 안 먹는 게 있어요? 내가 있으면 여기 있겠어? 아, 이거 진짜 좀. 나 고기 안 먹을래. 너무 덥다, 이거. 더운 날. 먹을라니, 굴라니 너무 바쁘잖아. 와, 감자. 장난이다. 와, 감사합니다. 와, 새거 리필. 새거 리필. 여기 또 새거 있다. 옆에 다 같이 놔줘라, 그냥. 이제 좀 살 것 같다. 여름에 고기 구워 먹는 건 야외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실내에서 드세요. 첫 번째 바람 때문에 고기는 잘 안 익는데 바람 때문에 열이 이렇게 와. 더 더워. 어, 지금 너무 살 것 같아요. 행복해. 와. 와. 와, 닭 너무 맛있다. 여기 찰밥인가 보구나.
찰밥은 뭐랑 먹지? 찰밥은 김치 이런 거랑 먹잖아요. 묵은지. 그때 세련이가 김치를 싸서 줬는데 와 진짜 맛있어. 그 김치는 따라올 데가 없어. 한 끼 끝났겠네? 김치는 반찬이라서 그 라면 먹을 때? 라면 먹을 때 좋죠. 그래서 다 먹었어요. 라면 때문에. 짜파게티랑 이런 거. 짜파게티 맛 먹어야지. 너무 맛있지. 뒤에 물 줄여드리면 너무 좋다. 근데 목소리가 진짜 좋다. 시원시원하네. 라면도 있어요. 라면? 네. 먹고 마지막 디저트가 라면이야? 네, 저 약간 뭔가 그래야 개운해지는 느낌? 라면 좀 얼큰하잖아요. 먹고 나중에 마지막 육궁밥 이런 것처럼? 네. 이것도 죽 먹어야 되는데, 원래. 여기 벌써 없어, 닭이. 얘기하는 사이에 닭이 벌써 없어. 근데 진짜로 잘 드시는 거 아니야? 좋다니까. 너무 맛있어. 이거 내리고 새 거 올려야 되나? 좋습니다. 새 거 올려야지,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힙합 구독자분들은 놀랍지도 않겠다, 이게 먹는 게. 저희는 이렇게 계시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 체리TV는 얼마에 한 번씩 찍어요? 감독님이 찍고 싶을 때 찍습니다. 저희는 약간 오픈 대기조처럼 야, 오늘 찍으려면 바로 두두두두두 나가는 겁니까?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왜 다 이렇게 본 사람 같냐. 이 바닥 다 비슷하게 생겼어. 아, 다 본 거 같은데? 먹는 것만 하면 배고프겠어, 그지? 보는데 배고프지? 배가 부어요. 너무 불러요. 가장 좋아하는 술은 뭐야? 저 막걸리요. 막걸리? 네. 가장 좋아하는 건 막걸리고. 가평에 잔막걸리 있잖아. 감독님이 먹방 하실 때는 술이 없었던 날이 없었어. 아, 진짜요? 반주처럼 맨날 하긴 하지. 얼마만큼 먹어, 막걸리는? 한 8통? 혼자? 네. 많이 먹진 않아요. 어? 생각보다 많이 먹진 않지 않아요? 막걸리 8병 혼자 먹으면 다음날 거의 사망 아닌가? 제가 장점이 숙취가 없어? 거의 없습니다. 대박. 좋겠다. 그래, 와, 잔막걸리 있거든. 좋아. 감사합니다. 이거 없으면 말이 안 되지. 막걸리 흔드나 안 흔드나? 기호에 따라 다르죠. 흔들어야지 맛있지. 맞아요. 나도 막걸리 오래간만에 마신다. 누님은 뭘 제일 좋아해요? 맥주? 기본적으로 맥주가 가장 먼저 선호? 저도. 하는? 짠! 여러분 짠!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야, 이거지! 이야, 맛있네. 간만에 먹으면 잔막걸리 맛있다. 근데 우리만 먹으니까 너무 배고프잖아. 그치? 몇 개를 더 끓이면 되잖아. 그치? 그래요. 제가 한 박스 갖고 왔어요. 한 박스? 네. 나는 이런 양 처음 끓여봐. 야, 뭐든지 육수가 중요해, 육수가. 육수! 까는 것도 일인데? 내 말이야. 와, 치사병 된 기분이에요. 내 말이야, 군대요? 내가 아무리 양 조절을 못하지만 라면 30개는 처음이다. 이게 백숙 먹다가 이게 무슨 일이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스프입니다. 뭐 싱거우면 스프 한 더 까면 넣으면 되죠. 다 튄다고?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치사병. 와, 진짜 더 이 냄비를 쓸 날이 올 줄을 몰랐는데. 집에 있던 거야? 이렇게 한번 끓여 먹고 싶어가지고 사놨었거든요. 이제 곧 빼야 될 것 같은데? 딱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아이씨. 그릇이 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 감독님 그릇, 제 그릇. 아, 그릇 차이. 네. 됐나? 하나, 둘, 셋. 와! 와, 지금 빨리 먹어야 돼. 지금 빨리 먹어야 돼, 이거. 이렇게 푸다 보면 20개가 다 들어가겠는데, 여기? 저 가정되면 될 것 같아. 됐어? 와, 대박이다. 하나? 나는 내 거. 불키 전에 빨리 스텝별 드세요. 뭐 모진하면 더 넣어다 재탕하면 되잖아. 불키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하나. 먹고 또 드세요.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우와 전이 왔네. 여기 밥도 있다.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되겠네. 맛있다. 여기 파김치 드세요. 파김치 안문수 선생님이 직접 담가주신 파김치. 아 진짜? 네, 진짜 맛있어요. 그걸 요리 잘하신다고 하지 않았나? 네. 와 파김치 진짜 맛있다. 근데 라면 23개까지 먹는 거 봤는데 네. 그거 먹고 밥 먹나? 아니요. 그건 밥 안 먹습니다. 밥까지 먹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그죠. 와, 내가 저 냄비를 쓰는 날이 올 줄이야. 하나 고는 척 대신? 네. 냄비? 네. 저거는 아마 그냥 해물탕이나 이런 거 끓일 때 되게 좋겠다. 갈비찜이나 막 이런 무슨 조림할 때? 군대에서요? 밥반찬. 진짜 이거 또 먹겠어 했는데 이거 먹고 저녁 약속이 있대. 나 만나고 왔을 때도 촬영하고 와서 왔다고 했거든. 근데 먹는 거 보면 토끼 먹는 것처럼 먹으니까 진짜로. 그래서 몇 끼를? 토끼처럼. 아, 되게 신기하거든 진짜로. 오늘 어떠셨어요? 약간 그냥 간단하게라도? 오늘 너무 진짜 우연스럽게 만나서 먹방을 하러 온 힙합이 옆에 우연찮게 앉았는데 먹놀고 보면서 같이 찍은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저도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한국의 레전드 박세리 감독님과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사적인 자리에서만 뵙다가 또 이렇게 일로 오니까 또 다르네요.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 닮게 닮았네. 눈매가. 눈매가. 그 뭐야? 김종국, 나 그다음에 힙합이야? 그 세 명 모여도 재밌겠다. 아니면 김종국 씨를 섭외해서 같이 답방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셋이?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을까? 그치?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작은 종국이, 중간 종국이, 큰 종국이. 이렇게 셋이 너무 웃길 것 같다. 중국님한테 물어봐야겠네. 가족 사진 찍기 콘텐츠. 사진관 가서. 네,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또 좋은 계곡 앞에서 저희 세리 감독님과 함께여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여러분, 세리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 나도 그러는데, 맨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